자, 휘청해가지고 깜짝 놀래서 투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개장초부터 우리가 문자를 잘 설정을 해드렸어요. 개장초의 문자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 시스템 부분을 10일날 종가의 기준, 그러니까 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되고, 그러니까 26,00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점이 26,100원이었고, 26,000원을 이탈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공방이 나오는데 갭을 메꿔버리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 버린다면, 그렇다면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러니까 정리죠. 차익 실현과 또 손절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그 흐름 기준에서 26,000원을 깨지 않고 돌렸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한 7, 8만 주 프로랑 매도가 있던 그 흐름이었는데 그게 이제 돌려진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지고 프로램 매수로 돌아서고, 그리고 프로램 쪽이 개장 초에도 이제 매수로 조금 연동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도가 있어서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 부분이. 근데 다행스럽게 개인 선호 창구도 이제는 매수 부분이 불편한 거죠. 매수 부분 한 5만 주, 10만 주 같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불편했는데, 지금 기준은 그 부분도 이제 돌려놔 줬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문자 사인하고는 라이브 방송은 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대처가 되시고 미리미리 이제 듣고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촘촘하게 매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이 추세를 보고 대처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어찌됐건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현재 기준에서는 뭐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형성이 되어 줬습니다. 결과물이 형성이 되어 줬고, 지금 전체 시장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강보합이지만, 강보합이 어딥니까 지금. 그래서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면은 절대적으로 프로그램 쪽을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게,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조차도 프로그램 매매, 매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두 군데만 쓰는 거예요. 뭐, 기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삼성전자처럼의 극대용주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외국계 액티브 쪽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를 추구하는 외국계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의 프로그램 수급이 대부분 외국인으로 설정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뭐 외국인이 아니고 만약에 기관이다 할지라도, 근데 현재 기준에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 3만 1000주로 나와버리죠. 기관들도 매도로 나옵니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일 수는 있어요. 매도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저거는 누락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떠나서 전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형성해서 보여주는 거는요, 코스콤에서,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이제 쏴줘야 그걸 볼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전산본부가 하루에 쏴주는 게, 제한적이야. 5번. 외국인은 5번, 그리고 기관까지 포함해서 4번 쏴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거 명확하게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PDF 파일은 유료 방에만 일단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그램 매매 기준, 그리고 외국계 기관 투자, 국내 기관 투자자, 뭐,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데, 저 부분이, 시간별로, 프로그램 매매는 이런 거다. 네이버만 뒤져도 나와요. 근데 이조차도 안 쳐다보고 나오는 소위, 싸구려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프로랜 매매는요 기타 법인이고요 기타 법인은요 보험이고요 정신 나간 애지 보험은 기타 법인이 아니잖아 자 51만 원 51만 원이 아니라 51만 주 들어오면서 27,500원까지 다시 슈팅 그럼 메타방도 오늘 또 성공이 돼 있는 거고 메타방은 지금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우리가 재차 메타방 매매를 시작을 해서 가상계좌 1억에서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가상계좌 1억에서 다시 슈팅이 나와주면서 1억 1,300이 돼 있으니까 13% 수익입니다. 응? 13% 수익인데 수급이 조금씩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데 고점을 못 뚫는다? 뚫어도 수급이 안 들어오고 제한적이다. 그럼 차익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빼고 기관까지 포함한 건네 번뿐이 안 준다고 장 중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인데 11시 거를 11시 6분인데 11시 한 20분쯤 나와요. 그러니까 9시 40분까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에 매도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이. 그 지금 매도와 매수 부분이 매도가 얼마의 프로그램이 70만 주 매도인데 프로그램은 무조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로 했죠. 프로그램은 무조건. 근데 프로그램은 무조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의 매도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의 기준에 또 기관의 매도 부분의 기준에 수량이 안 맞죠. 결론은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9시에 전산본부에 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조차도 모르고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조차도 모르고 무슨 매매 기준을 설정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삼성전자가 회사가 나빠서 주가가 지금 급락이 나옵니까? 오늘 당장의 기준에 하나 시스템만 회사가 미친 듯이 좋아서 슈팅해요? 아 트럼프 효과가 그럼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는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당일 당일 기준 또 누적적인 기준에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보시면 매수도 어떻게 돼 있어요? 누락이 돼 있어야 안돼 있어요? 매수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아닌 매수만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20만 주가 프로그램 매수잖아요. 그죠? 매도가 70만 주. 그래서 49만 주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락돼 있죠? 외국인들 프로그램 27만 주만 돼 있어. 근데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변동성 매매로 들어오는 거는 기관 투자자는 잘안 해요. 왜냐면 금융당국이 시세 조장하지 말아라고 뭐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귀찮음과 규제를 받기가. 그러니까 그냥 추세 매매하는 거지. 뭐돈 벌어서 무슨 뭐, 고객들 배 빵빵하게 찌워드리려고 그렇게 안 해. 리스크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수익이 좀덜 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로 설정을 잡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단한 명도 얘기 안할 거야. 이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 윤정두니까 얘기하는 거야. 농담해라. 이 기준점에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거예요? 지금 27,700원인데, 제 기준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 거래가 5M에 20M에 터져 있는데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28,000원까지의 저 물량을 프로그램이 지난번처럼 한 방에 좀 쏴준다면 그러면 흥분할 수 있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26,200원에도 매수 사인을 냈어요. 밀려 떨어져 내려갈 때 HD 현대중공업 하나 오션까지도 매도를 해가면서 압축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들이 다시 더 크게 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오늘 하루에 본게 아니라 11일 날한 방에 20만 주, 23만 주 들어오면서 슈팅. 그죠? 그리고 12일 날 기준에서도 프로그램 매도 57만 주에서 슈팅 들어오면서 매수 전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65만 주 매수. 날짜별로의 기준에 프로그램 쪽 매수가 급격히 들어와 있죠. 저 부분에 수급 논리 부분까지 설정을 놓고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저 부분의 수급이 저 프로그램 매수 150, 160, 130만 주가, 150, 160, 130만 주가, 저게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들 쪽의 기준에, 아, 요게 누적이죠, 누적. 누적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날짜별로도 하나 더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날짜별로 보시면은, 충분하게. 야, 이거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어요. 자, 메타방 매도, 차익 실현 절반을 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한 방에 슈팅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한 방에. 근데
요렇게 기준을 잡아서 몇 다방 문자 쏴드릴 테니까, 아, 이것도 눌려버렸네.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덕분에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한 방에 20만 주 쏴서 들어올릴 수도 있어. 근데 넉넉하게 보유 물량 50% 차익 실현, 이건 몇 다방 기준입니다.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으로 600원으로 발송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정체 정도로 돼 버렸어요. 47만 주. 그래서 요 기준에 차익 실현, 그리고 50% 비중 유지, 촘촘하게 매매를 안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시장 상황에서. 600원으로 발송하고 저도 600원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개장 초, 그래, 오전장 기준에서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문자가 이게 안 나가요. 너무 촘촘한 매매 사인을 뭐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에서 이제 설정을 잡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 발송되고 저도 매매를 똑같이 매매 따라 기준에서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발송되는 가격이 지금 600원, 뭐 650원 돼 있는데 아까 700원에서부터 발송을 드렸고, 일단 한번 절반을 차익 실현한다. 600원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50원에 재편입했잖아요, 절반을. 그 물량을 2,000주를 600원에 정리를 한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저는 위에서 샀으니까 어제, 물론 난 650원에 걸어 놓을 거야. 그렇게 해서 2,000주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매도 사인을 메인 화면에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 시스템의 그 설정 범위가 전체 기준에서 매수 신호로 잡혀 있어요. 아, 뭐 7번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절반 털어놓고 대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 시스템 검색. 나 지금 농담이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우, 어우, 소름 진짜 쫙 올라오네. 농담이 아니라, 아니, 2,400개 종목에서 종목 하나 떴다고 지금. 2,400개 종목에서 종목이 하나 떴다고. 이게 윤정두의 종목 검색기라고. 예? 종목이 지금 수천 개 떠가지고,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떠가지고, 그거에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그 고민하고 있냐고. 윤정두가 만든 건데, 윤정두의 매매 사인 잡는 그 기준점처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도. 윤정두가 만든 건데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움직일까? 윤정두 매매 사인대로, 지가 매매 사인이 아니라 전략대로, 설정하는 전략대로 설정 범위가 잡히겠죠, 아무래도.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해 드리는 범위, 예, 그 범위만큼, 차익 실현 범위. 지금 한옥가 더 올라가서 아쉽죠. 아쉽지만 기준점대로 매매를 했잖아. 그리고 절반이 있잖아. 50%의 비중을 갖고 있잖아. 나 이거 또 캡처해서 또 자랑할 거야. 지금 14%예요. 이 폭락장에 월화수 3일 동안에 윤정도의 매매 따라하기, 실시간 매매 따라하기 계좌가 얼마? 114%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메타방 1기 42거래일 만에 72% 수익 내고, 그리고 2기 때 시장 수익률 정도 플러스 한10% 내고, 그리고 3기 때 굉장히 고생을 했죠. 지금도 고생 중이야. 이 수익 갖고는 손실이 회복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 3일 만에 이제 14% 수익 잡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슬슬 천천히 차분차분하게 수익 범위를 만들어 나가겠다. 윤정도가 정신 똑띠 챙기고,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좋은 장이다.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장이다. 기회가 안 많아요? 아니, 기회가 안 많냐고. 난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왜요? 글로벌 증시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000포인트예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500이 깨져 있어. 2,450이야. 그러면 글로벌 증시하고 키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 미친 듯이 날아가겠지. 그때 날아갈 때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게 누굴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친구들이
미친 듯이 날라가 주겠죠. 그 흐름을 형성해서 놓고 본다면 그 흐름을 다른 것도 아니고 종목 이 엄청난 시장에서 종목이라고는 바닥 찍고 이제 돌리는 과정에 딱 한 종목 나와 있는데 얘 하나 딱 나와 있는 거 수십 종목도 아니고 수백 종목도 아니고 지금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도우예요. 매수우위였다니까 매수우위. 그게 매도우위로 전환되어 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지금 이제 수급이 8만 8천 주로 변해 있는데 그것도 누락이야. 그것도 누락이야. 프로그램 매수 120만 주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코스콤에서 싸주는 내용이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이따구로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이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 진짜 소름 무지하게 돋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농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 시스템 8만 8천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은. 이걸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라고 실시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거라고 막 그냥 돈 내고 들으세요. 실시간으로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해드릴게요. 아주 나쁜 놈들이지.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는 없어요. 코스콤 전산본부가 안 쏴주는데 어떻게 지들이 알아. 전산본부가 안 쏴주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만든 애들한테 제가 세일즈를 당한 적이 있어요. 자문사 끼고 그걸 팔아먹는 애들이 있어. 시스템을. 이걸로 하면은 외국 기관 수급 나온다고. 나쁜 놈들이지.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야, 외국 기관 수급을 어떻게 하니, 니네가? 아, 대표님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367주 막 이렇게 계속 체결되는 거 있죠. 이거 기간이에요. 미친 또라이들 아니야, 막말로. 심하게 표현해서. 아니, 내가 알고리즘 넣어놓고 그냥 툭툭툭 건들면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외국인들, 기관들 그 기준이 아니라 윤종두가 알고리즘을 오히려 그렇게 넣어놓는 거야. 어떻게? 357주 혹은 3576주를 3분 간격으로 매수해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럼 그게 외국인인가? 그게 기관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쳐서 가지고 가는 거야. 시스템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중이니까 저도 이거 보랴 저거 보랴 말이 막히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말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방송 끝나고 뭐 차분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결국은 윤종두가 똘똘한 게 아니고 뭐 똘똘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 수급으로 이건 들어간 거예요. 프로그램 수급이 오늘 계속 매도하면 잘라야지. 마지막 물량은 손절을 하더라도 잘라내야지. 메타방이고 뭐 VVIP고 문자반이고 싹 다 잘라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들을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시장 지수가 또다시 눌려졌어요. 또다시. 불편해. 지금 그 메타방에는 시장 지수를 이렇게 같이 띄워놨어요. 차트를 5분봉으로. 여기도 이제 우리가 VVIP형도 띄워놨었죠. 지수 코스피 지수의 5분봉이잖아. 바닥 찍고 돌리면서 동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이게 다시금 훼손이 돼서 밀려 내려와 버리면 얘도 연동이 된다는 거야. 프로그램이 아무리 때려서도 뭐 얘만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얘만 막 주구장창 신고가 나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없단 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오늘 천만 주만 터져도 좋겠다. 그리고 시장 영향으로 변동성 나와줘 그 거래대금만 수반되어 줘도 뭐 땡큐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윤종두가 정신만 바짝 챙기면 메타방이든 메타방 할아버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메타방 할아버지 수익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
얼마나 편해요. 14% 3일 만에 수익 내놓고 절반 차익 실현해놓고 절반 갖고 있는데 밀려? 밀리면 프로그램 쪽이 어떻게 되나 개인 선호 창구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재편입. 재편입 설정 범위 잡는 거, 27,400원 이하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지금 48만 5천 주에 이거 한 방에 쏘아버릴 수도 있어. 한 방에 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쏠 건지 시장이 연동돼서 눌릴 건지를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욕심 조금 줄이고 메타봉은 막 100%씩 들어가니까 욕심 조금만 줄이고 절반 딱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대처하자. 그렇게 대처하는데 슈팅 나오면 나머지 절반 갖고 수익 내고 밀려버리면은 그럼 그때 돼서 재편입하면 되고 그렇게 했잖아. 오늘도 좁은 공간이었지만 27,000뭐 실질적으로 27,800원 차익 실현 27,000원 초반에서 뭐 재편입하자 했는데 윤종도 조금 승급해서 27,200원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메타방의 이 HTS 상에서의 매매는 100원씩 밑에 위에서 차익 실현 편입을 한 거죠. 밑에 위에서. 실질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유리하실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 정리해놓고 수급이 다시금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정리, 조금 줄은 거죠. 조금 줄어 정리를 했는데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뭐 50만 주, 60만 주 넘기면 돼. 1억 8,900만 주짜리인데 요 정도 가지고는 의미도 없는데 다만 대주주가 72%예요. 외국계가 7%고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수급도 적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과거에 보실 때의 데이터랑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슈팅 나왔다가 그냥 확 미끄러지고 그랬단 말이야. 슈팅 나왔다가 수급 들어왔다가 확 그냥 또 곤두박질 치고 이 고점에서부터 이거 밀려 내려갈 때 얼마나 짜증 납니까? 그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고 있어요. 거래 대금 보세요. 없어. 이렇게 터진 적이 2000년 이후에. 월봉 기준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야. 그러니 얘가 여기서 슈팅이다 아니다. 슈팅인 거지. 2만 원 넘겨서 거래를 싣고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명분은 뭐니? 그랬더니 미국 쪽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 누구? 머스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한미반도체가 개뿔이나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 TC본더가 주력 매출 기준이었어? 아니잖아. 한미반도체 TC본더는 GPU의 수요 증가, 거기에 HBM의 수요 증가, HBM을 만드는데 반도체 그냥 위로 쌓아올린 게 HBM이 별거 아니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삼성전자 기술력이 떨어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결론은 HBM의 판매 확장 이 부분이 TC본도의 수요의 증가, 쌓아올리는 장비. 뭐 그런 내용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관련해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성장 부분이 지금의 매출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확장될 수 있어. 그게 어찌됐건 모멘텀이야. 예로선 지금 현재는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잖아. 이런 거래 터트리면서 슈팅을 주는데 이걸 왜 이러다가 이렇게 막 윤종도 목소리 커지고 최근에 장 박살나는데도 목소리 커져 있잖아. 왜 하나 시스템 하나 가지고 시가총액 개뿔이나 무슨 뭐 5조 분이 안 되는 우리 기준에선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야. 10조, 20조짜리에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은 좀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1, 2, 3, 4, 5, 6입니다.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 2,400개 종목에서 6위가 작습니까? 거래 대금 6위가 작아요? 작아? 안 작죠? 안 작잖아. 우리끼리 얘기해서. 작아, 안 작아, 안 작잖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이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유한양행처럼 마지막 물량 손절하더라도 손절하고 나오는 거야. 왜? 유한양행이 2조 5천억씩 터지던 애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한양행이 거래 대금이 없어. 근데 얘를 슈팅 나오길 기다리는 거야? FDA 승인 뭐 끝내준다고 윤종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수급 들어왔어? 안 들어왔잖아. 뭐 어떻게 할 건데? 안 돼.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얘도 고점을 넘겨주고 싶지만 시장이 지금 개장초 고점 넘게 못 넘기고 있는데 얘 혼자 슈팅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50만 주만 이렇게 계속 쌓여야 돼, 계속. 응? 공식적으로 문자를 27,600원 해드렸고, 600원, 650원 공방이 나왔고,
그러면은 최소 뭐 2만 7천 원 초반은 내려와야 재편입을 할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뭐 특치기에 수익률 대 윤정도가 혼자 나가시고 하겠지. 자, 문자 보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장중인데 뭐 설명하기 바빠 죽겠고. 19,750원짜리 사실상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얘 매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어요. 11월 초에 박살이 났거든. 그때 얼른 바꿨어.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난 슈팅이 나와줬어. 어우, 땡큐해. 너무 행복했어. 그런 상태에서 11월 7일 날 그냥 빠르게 따라 붙었죠. 2만 300원. 지금 얼마? 2만 7천원. 지금 장에 30% 이상의 수익을 확정하고 VVIP방과 메타방은 매도 재편입, 매도 재편입. 지금 VVIP방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있다가 가지 선생님 포트폴리오 설정을 잡아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제가 추천한 종목 다 갖고 계시지, 한 종목 빼고는. 근데 다 박살이야 지금. 근데 그 박살을 유지한다고 그게 유한양행의,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안 갖고 계시지만 유한양행의 흐름이 돌려질 수 있을까? HBM의 흐름이 돌려질 수 있을까? 걔네들이 수익을 잡아줄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비중을 싹 정리하고 움직일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8월부터 지금 매매를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장이었는데 윤정두가 이제 정신 바짝 챙기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범위의 물량은 변동성 매매도 고민을 하셔서 같이 움직임 나오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 손절을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날이 이날이 첫 거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기준에 하나 시스템에 얼마 25,800원부터 해서 추정 예탁 자산이 가상 계좌 1억에서 1억 20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종가 기준에 1억 400. 그리고 어제 고점 기준에 뭐 종가인가 고점인가 하여간에 1억 1,300. 그리고 오늘 기준에 1억 1,400. 14% 수익이에요. 어? 이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만끽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수익 범위를. 전부 검색기에서 나오잖아. 나와서 움직이잖아. 어? 근데 이 수익 범위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뭐 이런 계좌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얼마요? 357%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액이니까 가능하겠지. 지금 다시금 수급은 50만 주까지 확장이 되는데 예? 눌려져 있어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늘려주면 27,350원 뭐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어요. 27,300원이면 다시 또 샀게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만 메타방 뭐 수수료 빼면 1%뿐이 안 되지만은 수급이 더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해? 응? 더 밀리면은 응? 수급 확인해서 재편입한 물량을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응? 너무 촘촘하게 드리는 거 사실은 장이 지금 이런 급락의 흐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장이 이런 급락의 흐름만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아니 무슨 이렇게 단타를 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안 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따라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 아니 3,000원씩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15%씩 올라올 때 뭐 단타 치다가 물량 뺏기면 하늘 보고 엉엉 울 거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탈퇴 신호 나오고 눌려있는데 이거 윤정두가 만든 거 아니에요. 윤정두가 만든 건데 탈퇴 신호가 나왔잖아. 기술적으로. 근데 수급이 아 이거 들어오네. 뒷받침 되네. 그렇다면은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야겠구나. 응? 그래서 지금은 뭐 만약에 이렇게 뭐 누군가가 우리 방에서도 방송을 듣고 5천만 원 또 몇억은 못 느꼈어. 그렇게 매수 잔량을 쌓아놓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매매 따라하기 방이나 전체 매매 사이는 실질 매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5위짜리에서 매매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방송 나가서도 악을 쓰고 소용 잡주주네 쓰레기들 이런 표현을 하냐면 지금 메타방의 금액만 해도 얼마냐고 사실 커요. 매매 따라하기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주야? 4만 주 정도가 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절반이면 2만 주. 5억이면 만 주가 체결될 수 있어야 돼.
만주가 체결도 안 됐는데 와 조금 전에 27,300원 체결되셨죠? 와 이건 가상계좌니까 체결될 수 있어. 근데 체결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매매 따라가기 하면은 가만히 계시겠어? 어? 가만히 안 계실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할 거 아니야 윤종도한테. 야 난 체결이 안 돼. 매매 따라하기는 1억 이상 계좌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억 이상이 아니라 1억. 1억 이하도 안 되고 1억 이하 가지고도 뭐 수익을 어떻게 안 돼. 그리고 1억 이상. 응?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매매 따라하기 방의 수익 범위 보시면 자 1기 때 41거래일 만에 72%인데 시장이 10% 오를 때 포트폴리오는 27%. 이때는 행복했죠 사실. 하이닉스 55% 비중에 날라다녀 현대차. 이때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안 갖고 있었어. 한미반도체 뭐 난리가 났지. 그럼 뭐 하이닉스 매매도 하고 HLB 위주로 또 한미반도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으로 이수익을 낸 거야. 그러다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들어갔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 계좌가 72%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계좌가. 응? 여기 보시면 69%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준도 이 좋은 기회잖아. 맞을 건 다 맞았잖아 우리가. 그리고 메타방의 그 중요한 부분은 매매가 안 되는데 체결되셨죠. 이건 안 돼. 그건 윤정도가 쓰레기인 거지 그렇게 하면. 응? 그래서 지금은 VVIP방 힘내시라고 윤정두입니다. 윤정두라고요. 실전대회 7번 우승한 우리나라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빠져있는 종목 그냥 들고만 가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챙깁시다. 주력주 5%씩 그럼 15% 세 종목에서 빼서라도 나 돈이 없어요가 아니라 어? 그리고 가진님 좀 이따 이제 뭐 전략 잡아드릴 건데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차분히만 대처하시면 돼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내가 혼자 잘해보겠다 독립하신 분들. 안 그러면 윤정도 몇십만 명 있게 회원이? 어? 수익 이렇게 잘 낸다며 몇십만 명 있게?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나가신 키리우스님 같으신 분들도 계시고 문나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독립해서 나가셨고 또 놀부파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나가셨고 케빈님도 지금 12월에 독립하신다고 그러세요. 지금 몇 년째 같이 계시는데. 어? 케빈님 수익 범위가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우리 태민이님 200억 운영해. 말은 되게 안 들어. DB하이텍 좋다 그랬더니 막 60억씩 사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 어찌됐건 잘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잘했어요, DB하이텍도. 이분은. 지금은 쉬고 계시고. 어? 하소부덕 선생님, 결국은 펜트하우스 구입하시고 쉬시고. 오사님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40년 주식 하셨다는데 너무 혼자서 매매를 막 응? 어찌됐든 이시돌돔 선생님도 몇 년간 계시다 이번에 이제 응? 잠시 좀 쉬시겠다. SN 가지고 3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 경영권 분쟁까지 생각은 안 했죠. 응? 지분 매각 쪽이 아닌 수합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그 3년 갖고 오면서의 마지막 자락에 불꽃 슈팅 4만 원의 평균 단가에 14만 원까지. 응? 이런 부분인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가장 아쉬워요. 우리 황태자님 밖에서 뭐 소주 한잔 하시죠 해서 원래 사람을 안 만나요. 고객분들 잘 안 만나요. 시간도 없고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데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종목 갖고 계시는 거야. 돈이 없어서 돈을 뺐다고 하더니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뭐 어떻게 돈이 없나. 응? 근데 그 돈을 빼서 두바이 쪽 IPO 해야 되니까 돈을 빼서 돈을 넣었다. 그러더니 식사자리에 나오시면은 어? 한 10억씩도 운영한다고 또 얘기하셨다가 두산 어? 로보틱스는 어떠나요? 이거 왜 물어봐? 어? 대답은 또 윤정도 해줘? 안 하지. 두리뭉실 가지. 왜? 불법일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밥 먹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회원도 아니니까 지금은. 근데 결국은 황태자님도 이 2차 전지에서 작년에 이 큰 수익을 내고도 응? 결국은 매매 신이 된 듯 하시다 보니 한 10종목까지 늘려놨었죠. 우리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변동성 종목들처럼.
그걸 싹 정리하고 하이닉스로 집중한 거예요. 한미반도체 병행해도 돼요. 아이 싫어요. 나 하이닉스만 할게요. 한 종목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에서 수익 난 부분 제가 볼 때는 한 1억 조금 넘게 갖고 하셨던 것 같은데 2억? 2억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났던 것도 까먹고 다시 이제 3억 정도를 사신 거죠. 2억 5천. 요거를 16만, 14만 원, 15만 원에 다 팔아버렸어. 만기 연장 안 하고 혼자 해도 될것 같지.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에 7월까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우리 그저저저저 정중앙님 제차 유튜브에서 무방을 하니까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아나 교육도 받을 거예요 하시더니 아 교육만 해주는 거예요? 문자만 주고 에이 그럼 안 할래 나 교육 다 받았어. 교육 다 받으면 뭐해? 이 당시 올려주신 작년 10월에 올려주신 포트가 이건데 가지고만 계셨어도 30% 이상 수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유지를 못 하시지. 주력주, 이 당시 주력. 응? 문나님, 안타깝게도, 아, 옥돌정님. 2차 전지 수익 날 때만, 야, 초대박이에요. 얼른 가입하세요. 나 여기 와서 다른 데 손실 난거 원금 회복 다 했어요. 5천만 원만 더 내면은 이제 뭐 수익,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제 종목이 막 늘어난 거야. 단타 매매 종목 막 다. 그래, 이제 안타깝지만 자르고 손절하고 압축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말안 들어. 한화 시스템 마이너스 3%일 때, 응? HD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2% 압축합시다 했는데 하냐고 그렇게. 근데 하셔야 돼. 10월 달에 포트, 작년 10월 달에 포트 하이닉스 현대차로 응? 본업에 충실하시고 종목 싹 정리해서 이렇게 압축을 하세요. 그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전략을 설정해 드렸단 말이에요. 황태자님이나 이렇게. 220만 원씩 강연회 비용 내고 오셔서 이 포트를 받은 거예요. 그날.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에서. 그럼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 옥돌정님 한 10억 하시거든, 매매를. 그럼 8억 수익이잖아, 8억 수익. 근데 올 5월 달, 아니 7월인가, 5월인가? 주력주 다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8%예요. 지금은 제가 볼땐 반토막 나 있겠지, 지금 장이면. 플러스 80%난 상태에서 좀 손실이 나면 그나마 나아. 마이너스 지금 28%래. 지금 반토막이겠지. 그러니까 10억에서 5억 돼 있겠지. 제가 생각할 땐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쫓아만 오시고 움직임 그대로만 가져갔어도 10월 말 기준에 하이닉스 13만 원이었으니까 그나마도 수익이잖아. 현대차에서 일부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변동성 기준 잡으면 되고 지금. 집중하실 수 있을 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 부분에 27,000원 초반 정도면은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1%대 들어오면서의 슈팅이었고 지금 50만 주니까 제 욕심 같아서 한 100만 주 정도 들어와 줘라.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가 소폭의 매도운이니까 기관과의 쌍끌이 수급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눌리면은 어떻게? 매수 사인을 또 드린다. 눌리기 위해선 시장 지수가 살짝 이탈이 돼야 돼. 그러면 전체가 아픈 거죠. 여기서 다시 돌리면 28,000원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만 프로그램만 들어오면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인 매도만 좀 있으면 됩니다. 나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메타방 뭐 3기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메타방 지금이라도 나이 수익률이라도 나도 합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고려를 해볼게요. 그것도 VVIP 회원님들만 가능하세요. VVIP 회원 아니신 분들은 그냥 뭐 잠깐 들어왔다가 아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혼란스러워져. 아나못 쫓아가겠어요. 그거 하지 마. 피곤해 서로. 그냥 라이브 방송 신청하셔서 차분하게. 당분간은 뭐 어느 정도까지 라이브 방송과 메타방을 같이 운영해 드릴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메타방에 계신 분들은 매매가 없을 때 5개월 동안 매매 없었어. 메타방인데. 매매 따라하기 방인데 5개월을 매매를 안 했어. 아니다 싶었으니까. 근데 그 기준에 VVIP 방송을 일단은 들으실 수 있게끔 음성은 열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VVIP 방에 계신 분들이 메타방의 내용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열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거 더, 왜냐면 메타방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4만 주가 움직여야 돼, 우리도. 10억, 알량한 10억. 10억이 큰 돈이지만은
방송 보면 어때요? 어우, 나막 지금도 또 소름 돋아. 지들이 뭐 매출 1위네, 내가 매출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 양아치들도 아니고 거지들도 아니고 그놈들 말이야. 500명, 1000명 있는 방에서 거래대금이 지금 5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 시스템도 그 금액 10억 들어가는데도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500명, 1000명이 때문에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0명이면 100억이에요. 100억을 어디서 사고 팔 건데. 근데 계좌주를 줘. 거래대금도 없는 것도 주고. 그 수익 났었어. 근데 마케팅을 하죠. 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한 1억 가지고 그 방에서만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열심히 올려 막 수익 난 거를. 그래야 눈먼 돈 막 들어오니까 아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소형 잡지에서 대박 나셨죠? 이러면 막 현대힘스 대박 나셨죠? 이러면 막 정신 똑띠 챙기셔야 돼요. 코 다 베어가. 그러니까 대형주도 대형주도 쉽지가 않아요. 현대 일렉트릭 메타방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 호가 잔량들이 없는데. 물론 우리가 사고 파는면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밑으로 막 집어던진다 우리 물량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누군가 가져가는데 메이저들이 다 가져가요. 또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위로 막 산다. 그럼 메이저들이 물량 내놔. 결코 우리 때문에 주가가 왜곡되지 않아. 대형주들은. 근데 소형주는요. 죽을 수 있다니까. 펩트론? 이런 애들 거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우리가 막 한 만주 갖고 있어. 10억. 이거 어디다 팔 거야? 지금 현재 기준에. 와, 저점에서 6%나 올라서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니까 뭐 개별 기준에서는 좀 매매는 하실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뭐 쓸데없는 말이 많아졌고 우리는 우리 거에서 수익만 내면 돼요. 딱 계륵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야, 이거 한방 20만 주. 응?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만 주 들어오면은 2만 8천 원 딱 뚫으면서 슈팅 나올 것 같은데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막연히 들고 있자니 비중이 메타방처럼 많이 실려 있으면은 밀려 내려올 때 불편하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절반을 애매한 구간에서 절반을 정리한 거예요. 애매한 구간에서. 툭 하고 말없이 밀리면 재편입 할 겁니다. 다시금 마무리 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장중에 이미 하나 시스템 하나 또 올려놔 드렸고 지금 또 녹화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야 계속. 하나 시스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살 수 있게끔 잡아주잖아. 어떻게? 아니 거래대금 지금 5위야. 시가총액 5위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순매수 2위야. 시가총액 2위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계속 지금 지난주 목금 월화 수요일까지 최상위의 거래대금 놓여져 있고 수급 들어와 있고 그런 걸 파악해서 들어가고 나도 검색기 이것 좀 받고 싶어요. 오, 하나 시스템 또 검색기 또 나왔네. 유일하게 나왔네. 아, 아닌 걸 죄송합니다. 27,700원에 나오겠다. 이거는 이제 계좌고 메타방 기준에서의 계좌고 그죠? 그리고 이 검색기 부분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무 방송이나 누르세요. 누르시고 요 내용 더보기 누르시면은 검색기 신청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꼭 재차 신청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드리면 5930 번호도 드려요. 끝자리 5930 우리 법인폰의 번호입니다. 그 전화 드리면 받으셔가지고 설치 방법이나 뭐 사용 방법 들으셔야죠. 실시간 채팅은 네이버 밴드하고 텔레그램 일방향성이에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지금 이거 전부 다 이 링크 저기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반하고 링크를 해서 문자반하고 VIP방에 제가 문자를 쏴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방으로 오세요. 무조건. 그 옮기시는 분들은 혜택을 드릴 테니까 기간 혜택을 드리든. 왜냐하면 안타깝잖아. 장중에 문자는 왔는데 2, 3% 밀리면 손절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 시스템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 이거 HD 현대 일렉트리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나는 직장 다녀서 방송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접속을 하시란 말이야. 내가 지금 못 듣는데 화장실 가니까 회의 지금 끝났으니까 나 잠깐 접속하니까 전략 좀좀 어떻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니까 아, 그러셨어요? 접속 좀 하세요? 어차피 뭐 전략 다 같이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언제 이거 지금 녹화가 벌써 45분째 되는 거야. 4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 주가 자체가. 어? 분봉에서도 45분, 응? 돼 있을 때 한번 볼까요? 45분 전에 분봉? 지금부터 45분이면은, 10분봉으로. 어디야? 45분 전이면. 10분, 20분, 30분, 40분. 요때네, 요때. 어? 그럼 여기서 벌써 메타방 라이브 방송을 한번 차익 실현하고, 눌리면 기다려서 재편입을 하겠다. 절반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그냥, 아유, 어떻게든 싸게 한번 내가 뭐 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VIP방과 VVIP방 차이는 뭔가요? 그냥 VVIP방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이쪽으로 오시는 거지. 그냥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아, 그냥 나는 교육받으려면 교육받으시든가. 그래서 자산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옮겨 오시는 쪽에 예, 기준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상품이 여러 가지지만은 꼭 현명하게 여러분들 기준이 잡힐 수 있게. 아시겠죠?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방은 VVIP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메타방에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HTS 버전도 VVIP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MTS 버전은 드릴 거니까 참조만 하시고. 됐죠?